자, 영재사 구독석 1031입니다. 우리는 무슨 과정입니까? 여기 보시면 중급시 과정 규칙, 논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표지를 가진 교재들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맞아? 교재 있지? 교재 있냐? 교재 있어? 자, 교재가 준비된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 교재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채팅창에 35 씁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교재가 없어요. 35 씁니다. 있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 알단 얘기지? 35가 없으니까. 오케이. 책다 준비됐고요. 이렇게 생긴 교재예요. 논리 규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교재, 요 이제 시과정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재밌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편이야.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뭐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규칙 단원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력의 규칙, 그 다음에 뭐 개수의 규칙, 교점과 영역의 개수, 수별의 규칙, 변화의 규칙, 이렇게 내용들 나옵니다. 다른 뭐 계산이나 연산 이런 것들보다는 좀 수월한 편일 수 있으니까 같이 재밌게 수업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될게요. 될 거예요. 자, 달력 속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달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 있냐? 없지. 달력의 규칙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달력의 규칙은 다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내용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누가 읽을까? 서하가 읽어줘라. 김서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날은 달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날로 나누고, 윤달과 윤년은 너 계절과 시간의 규칙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그래서 수의 규칙은 달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줍니다. 이수인, 수인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달력은 각 달마다 4, 5주가 있고 한 주는 7일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의 가로줄의 날짜는 1일씩 늘어나고 세로줄의 날짜는 7씩 늘어나는 규칙을 보입니다. 또한 7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므로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됩니다. 좋아. 달력의 규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뒤쪽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 좀 읽어볼까? 누가 읽을 차례냐? 강선이, 유강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강선아! 오늘은 5월 7일은 화요일입니다. 달력의 규칙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00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같은 해 11월 7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 좋았습니다. 자, 달력의 규칙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하루 지날 때마다, 날짜가 일씩 늘어나는 규칙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씩 값이 증가하는 규칙들, 이런 규칙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100일 후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100일이잖아, 100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로 나누면, 7일은 7, 7, 4, 28, 점점점 이틀이 남으니까. 화요일보다 이틀 뒤, 그지? 화요일보다 이틀 뒤, 수, 목, 해서 무슨 요일이구나?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금방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5월 7일은 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11월 7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세요. 밑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지. 자,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는 며칠이 지났습니까? 며칠이 지나는 겁니까? 며칠이 지난 겁니까? 3일이 지난 거야? 야, 5월은 며칠까지냐? 5월은 며칠까지 있어? 5월은 31일까지지. 6월은 30일까지 있고. 그지? 그지? 그러니까 5월 7일에서 6월 7일까지는 며칠 후야? 31일 후지. 맞냐? 31일이니까 31일을 7로 나누면 7, 4, 28, 점점점 3개지. 3일이 남잖아. 그래서 세 개의 요일 뒤가 되는 거야. 뭔지 알지? 이게 될까? 이렇게. 자,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야. 6월은 며칠까지? 30일이지. 30을 7로 나누면 7, 4, 28, 점점점 이틀이 남지. 그래서 몇 개의 요일 후? 두 개의 요일 후야.
왜? 30일 후니까.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는 며칠이 있어? 7월. 31일까지 있지. 그러니까 또 3개 요일 뒤. 3개 요일 뒤. 여기까지 가는데 31일. 여기까지 가는데 31일. 여기까지 가는데 30일. 여기까지 가는데 31일. 해서 11월 7일은 목요일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거 됩니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살짝 3756을 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코드 3756 써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뭔가 쓰고 싶은데. 아, 진짜. 3756 말고 다른 걸 막 쓰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되는 친구는 3입니다. 3. 됐지? 3쫙 올라와라. 3. 좋았어. 마음에 들어. 다 이랬지? 오케이.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혹시 어려운 친구 있나? 선생님,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인데 왜 31일인가요? 5월달이 31일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일인 게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 다 이해되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왜냐면 5월 7일부터, 5월 7일부터,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중에 뭐가 있어? 5월 31일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1일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의미지. 뭔 소리야. 됐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닌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지?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거지. 알았어. 그만하겠음.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했다라고 보고요. 자, 포인트 봅니다. 포인트 7일마다 같은 요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네모 1 후의 요일은 네모를 7로 나눈 나머지만큼 뒤 요일입니다. 1월 1일이 월요일일 때 매달 1일의 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1월은 31일이니까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3개 요일 뒤 목요일. 2월달은 28일까지 있으니까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 그러니까 똑같은 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여러분 책에도 이 내용 들어있냐? 이 내용 있어? 여러분 책에도 이거 있어? 이거 있냐? 이거 쓸데없는 거야? 싹 지워버려. 알겠지? 쓸데없는 내용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놨는지 모르겠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죠. 일수가 4일이 있어야 한 주로 합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주차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책에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서 넣은 거야. 없애버려. 마음 같아서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내가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확인 1번 문제. 오늘이 월요일이면 50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 이거 읽게 시킬까? 가은이, 김가은 확인 1번 읽어주세요. 오늘이 월요일이면 50일 후에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네? 저 안 네. 네, 안 풀었는데 요일이요. 그죠? 네. 안 풀었는데요. 안 풀었는데 요일. 하하, 우리, 그지? 미숫가루 귀신이, 앞머리 뽕을 넣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50일 후에는 무슨 요일인가요? 50일이죠. 50을 일주일에 7일이니까 7씩 나누면 7749 점점점 하루가 남네요. 무슨 요일, 몇 요일 후입니까? 요일 하나 뒤죠. 월요일 다음 요일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확인 1-1번 문제 읽어줍니다. 규린이, 귀신아 읽어주세요. 오늘이 금요일이면 50일 전에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요. 당연히 목요일이죠. 그죠? 볼 것도 없잖아. 왜? 50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은 식 사용해서. 똑같은 식 가지고 와서. 짜잔. 여기다가 딱 하나 더 써놓고. 그지? 이건 어떻게? 전이니까. 거꾸로 가야겠지. 한 개 요일 전으로 가면 되겠지.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당연히 목요일 됩니다. 좋았어. 그 다음에 확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민호야, 읽어줘라. 민호야? 민호야? 읽고 있니?
아, 참,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민호야? 민호야? 돌아오렴? 오랜만에 와서 어디 갔니? 읽고 있어? 11월 30일. 일단 12월 30일 일단 써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쭉 써놓을게. 안 나와? 마이크가 안 되는 거지? 안타깝다, 민호야. 마이크 뽑아버려. 자, 아린이, 김아린, 아린이가 대신 읽어주세요. 확인 2번. 어느 해 7월 8일은 월요일입니다. 같은 해 11월 8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일요일이야? 좋아. 일요일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우리 아린이가 정확하게 풀었다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은 월요일이죠. 그 다음에 8월 8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8월 8일.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몇 개, 3개 요일 후에 더, 3개 요일 더 가면 되지. 화, 수, 목, 목요일. 이게 푼거 맞냐? 얘도 3개 요일 후니까 9월 8일은, 금, 토, 일. 일요일. 이렇게. 그 다음에 10월 8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10월 8일은 9월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31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월화. 화요일 되겠습니다. 얘는 2개 요일 뒤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10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개 요일 후. 수목금. 3개 요일 뒤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12월 8일 되네요. 11월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요일 두개 뒤로 밀리는 거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 누구였지 아까? 아린이, 잘했어. 칭찬. 됐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채팅창에 있는 토요일과 화요일은 선생님이 중간에 찾는 것들 따라온 거지? 답을 쓴건 아니지? 요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저 요거 잘 이해가 안 돼요. 3756번. 이 문제 이해가 안 됐어요. 3756. 이해 안된 코드. 이해가 잘 됐어요. 3. 이해가 아주 잘 되면 3. 3755, 이리 와. 헷갈리게. 그지? 그래. 어렵지 않아. 3757, 이리 와. 이렇게 매월 며칠씩 있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2-1번 문제 이어갑니다. 김준수, 준수가 읽어주세요. 어느 해 2월은 29일까지 있고, 1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같은 해 5월 4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야, 무슨 요일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 뭐, 저 이거 3000, 처음이라서. 알겠어, 알겠어. 3756이 있었어? 위에 채팅 있었어? 3756 있었단 말이야? 설마, 내가 못친 거야? 에이, 그럴 리가. 3756 없었어. 3756, 선생님, 제가 사실은 채팅창에 3756, 이해 안된 코드인 3756을 적은 사람은 지금 바로 물구나무 서기 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난 서기 한다고 선생님이 알 수가 없겠지. 다 이해한 것 같아. 못 봤는데. 문제로 돌아갈게. 어느 해 2월 29일까지 있고 1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5월이야. 1월은 며칠까지 있어? 1월은 31일. 2월은 며칠까지 있어? 여기는 29일까지 있대. 그다음에 3월은 며칠까지 있어?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거 말씀 되겠네. 자, 1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1월 4일은 월요일. 그죠? 31일까지 있으니까,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3개 요일 뒤로 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월 4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화수목. 목요일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월 4일은 2월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한개 요일 밀리겠죠? 뒤로 가겠죠? 금요일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4월 4일이 됩니다. 4월 4일. 4월 4일이 무슨 날이지? 아무 날도 아닌가?
3월에 31일까지 있으니까 3개 요일 뒤로 가면 됩니다. 그죠? 토, 일, 월. 그 다음에 5월 4일입니다. 4월달 30일까지 있으니까 2개 요일 뒤로 가면 되겠죠. 화, 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요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4월 4일이 죽음의 날이야? 그래? 왜 죽음의 날이야? 그날 누가 죽어? 죽나? 죽을 사도계라고? 어, 그렇구나. 어, 이상하네. 써 와닿지 않아. 넘어가. 자,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어, 지아가 읽어줍니다. 김지아. 데니엘 디포, 1660에서 1731의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 로빈슨은 난파를 당해 무인도에 홀려당겨집니다. 로빈슨은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커다란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날마다 칼자국을 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줍니다. 어디까지 읽을까? 여기까지 얘가 읽을까? 그래, 여기까지 읽어라. 누가 읽을 차례냐? 나연아, 읽어줘라. 덕분에 로빈슨은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었을 때 자신이 그곳에서 28년 2개월 19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빈슨이 무인도에 남겨진 첫날이 7월 30일이고 무인도에 포류하기 전 7월에 4번 일요일과 5번 월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은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빈슨이 무인도에 남겨진 첫날인 7월 30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또 무인도를 탈출한 요일을 구하세요.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약속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일을 구해보라는 거지. 그지? 뭐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7월에는 4번의 일요일과 5번의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갖고 왔는데 너무 크네. 왜 이렇게 커?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요일 없는 달력. 띠로링.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날이 7월 30일이고, 무인도에 표류하기 전에 7월에 4번의 일요일과 5번의 월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번의 일요일. 다섯 번의 월요일. 그러면 다섯 번이니까 여기 31일까지 있으니까 여기 중에 하나가 월요일이라는 거죠. 그지? 여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은 네 번이니까. 안 되겠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 1 이렇게 돼야겠지. 4번의 일요일, 그 다음에 5번의 월요일 됐냐? 됐지? 그러면 이때 7월 30일이라고 했으니까 7월 30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첫 번째 답은 화요일. 그지? 화요일 돼 있을걸? 그죠? 나랑 똑같이 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 이렇게 풀어놨더니 따라쟁이 날 따라하다니. 아무튼 기분 나쁘지만 계속 풀어 가겠음. 자, 그 다음 28년 2개월 19일을 보냈으니까요. 1년에 365일, 365일씩 28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이니까 2개월은 30일이니까 바꿨을게. 30일씩 2개월을 보냈고요. 또 19일을 더 보냈으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만 299일 동안 섬에 있었어요. 그지? 무슨 요일일까요? 만 299일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471, 나머지가 얼마라고? 2. 그러니까 화요일 2개 요일 뒤인 얼마? 수목, 목요일날 탈출하게 되었군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목요일에 탈출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
선생님이 밑에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라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준 것이고요. 선생님의 풀이와 아래쪽의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혹시 예습을 못했다면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래쪽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이고요. 먼저 예습을 한 친구는 선생님의 설명과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이 일치한다. 내가 잘 알고 있군.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지? 맞냐? 넘어갈게. 한 페이지. 넘어가자. 포인트. 달력에서 요일과 관련되어 복잡한 조건이 나오는 경우 달력을 그립니다. 요일을 씁니다. 그려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 카피. 다음 페이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요. 뭐지? 얘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알겠죠? 종종 써먹을 거니까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써야 되나? 확인 1번 문제 읽어줍니다. 누가 이걸 잘해줘? 상준이, 박상준. 어느해 12월은 수요일이 4번, 토요일이 4번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요. 수요일입니다. 좋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이 4번, 토요일이 4번입니다. 그러면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야 수요일도 4번, 토요일도 4번 되겠지. 그치? 25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정답. 잘했어. 짝짝짝.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기관 규현이가 읽어주세요. 규현아, 서기관 나와라. 어느해 8월은 목요일과 토요일이 5번씩 있습니다. 8월 15일 광고절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저 이거 못 풀었어요. 볼게요. 목요일과 토요일이 5번씩 있습니다. 8월이라고 했으니까 31일까지 있겠죠. 그죠? 근데 목요일과 토요일이 5번씩 있어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이거 뭐지? 요일 없는 달력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지? 혹시 선생님 이거 여기는 일요일 자리인데 왜 이렇게 쓰시나요?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 없지? 선생님 전 지금 이 달력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3000 얼마였지? 3765? 그래. 이해 안 되는 코드 3765. 이해 안 되니? 써라. 진짜? 아, 3765 아니었어? 3756이었냐? 아니, 바꿔. 3756이었나? 아, 에러코드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3456, 3756이었어? 그래. 3756이야. 이해가 안 되면 3756을 쓴다. 그래, 알겠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3756이야. 달력 없이 하는 거? 달력 없이 하는 거 없어. 달력을 그려야 돼. 달력 없이 하는 거? 달력 없이 이거, 달력 그려서 하는 건데? 이거 달력을 매번 그리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달력을 하나 복사해 놓은 건데?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달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연필로 요일을 써가면서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지우고 다른 것도 써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3757이라고? 너 아니면 혼난다. 3757? 계속 57인데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3757? 보자 너. 내가 3756 봤냐? 3756이 아니라 넌 3757이라는 얘기지? 그런 뜻이지? 응? 아까 코드가 3757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지? 알겠어. 자, 이렇게 요일 없는 달력을 그려서, 조건에 맞추면 돼. 목요일과 토요일이 5번씩 있다라고 했으니까, 목요일과 토요일이 5번씩 있게 요일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될까? 달력을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은요? 이거 달력 그리는 게 가장 편하다. 알겠지? 다른 방법은 뭐 있긴 한데 결국 달력을 그리게 될걸? 달력을 그리도록 하자. 금방이니까. 확인 2번 문제. 정보민 읽어줍니다. 오늘 11월은 금요일이 4번, 토요일이 5번입니다. 11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입니까? 구했어요. 자, 볼게. 금요일이 4번이니까 금요일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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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 하나겠지. 근데 토요일은 5번이래. 토요일 5번 있으니까 여기, 여기 중에 토요일이겠지. 그럼 토요일이 여기 들어가야 토요일 전에 금요일일 거 아니야. 아니야? 3756이 있는데? 뭘 모르겠다는 거야. 다시. 자, 잠깐만. 이거 아까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저 이거 달력 그려서 문제 푸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달력 없이 했으면 잘했어. 달력 없이 하면 돼.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야 되니까. 달력을 사용하는 게 제일 편리하니까.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저요라고 써봅니다. 선생님이 3756 이렇게 자꾸 얘기했더니 너네들 장난쳐가지고 응? 아까 막 다 이해돼? 이렇게 요일 없는 달력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지? 3756 쓰지 말아야겠다. 1월 1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11월 1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이렇게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한눈에 답을 찾기 편한 방법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2-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누가 읽어줄까요? 헌준이가 읽어주세요. 주한준. 오늘 6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토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한 번 더 있을 때 6월 14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자, 2월은 29일까지 있죠. 그럼 30일은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토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토요일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14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전이니까 금요일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달력의 규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손을 왜 들고 있는 거지? 지은아 뭐 할 얘기 있니? 채팅창에다 써라. 알겠지? 손 들면 너네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이 읽게 해주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할 이야기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했어? 서하가 읽어주세요. 김서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어느해 3월을 달력에서 토요일인 두 날짜를 더했더니 39가 되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야,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라고 됐어요. 요일 없는 3월의 달력을 그리시오라고 했으니까 달력 여기 있잖아 우리. 요 달력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요일에 두 날짜는 7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죠? 같은 요일은 7만큼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2주 차이라면 14일 차이가 나고요. 3주 차이라면 21일 차이가 나고요. 4주 차이라면 28일 차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3월 달력? 30일. 알겠어. 당연히 그려줘야지. 미안. 이렇게 됩니다. 같은 요일 두 날짜는 7의 배수만큼 차이가 납니다. 두 날짜를 더해서 39가 되는 모든 경우를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보자. 만약에 이 날짜를 세모라고 해봐. 이 날짜를 세모라고 해봐. 그럼 그 다음 주는 세모보다 얼마나 커?
1주 차이. 1주 차이야. 그러면 세모 더하기 이거 얼마야? 세모 더하기 7이지. 세모 더하기 7 한 게 얼마라고? 39라고. 맞아? 그럼 7을 더해서 39가 됐으니까 7 더하기 전에 얼마였을 거야? 그지? 세모는 며칠이야? 16일. 맞냐? 그지? 세모가 16일이면 그것보다 7일 후니까 세모 더하기 7일은 얼만데? 23일. 어디 있지? 16일, 23일.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자, 2주 차에 한번 구해볼게. 2주 차. 같은 요일이지만, 일주일 차이가 난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2주일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2주일 차이가 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첫 번째 주를 세모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다음 주니까 며칠 후지? 14일 후지. 그러니까 세모 더하기 14를 한 게 39가 된단 말이야. 그지? 14를 더해서 39가 됐으니까 세모 더하기 세모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경우야. 왜 불가능한 경우인지 알지? 어? 같은 값 두 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됐어. 이거는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일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지. 그지? 이해 됐어? 더 이상 계산 안 할 거야? 이번에 3주 차이 한번 구해볼까? 3주 차이? 3주 차이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첫 번째 주를 세모라고 한다면 3주 차이니까 얼마지? 21일. 맞냐? 세모 더하기 21일이 39일. 맞지? 21일 돼서 39가 됐으니까 세모 더하기 세모는 얼마일까? 20일 빼면 되니까 18일. 세모는 얼마야? 9일. 첫 번째 주가 9일이었다고? 오이? 그 다음 다음 주는 얼만데? 23일. 여기 있네? 아, 어쨌든 이 요일이겠구나. 그죠? 4주 차이도 계산할 수도 있는데 4주 차이도 계산 안 할 겁니다. 4주 차는 어떻게 되는데? 얼만큼 차이나? 세모 더하기 28. 39지. 28 빼면 얼마 남습니까? 세모 더하기 세모가 얼마예요? 39에서 28을 빼니까 11. 둘 더해서 11 되면 안 되잖아. 그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4주 차이는 불가능. 2주 차이도 불가능. 1주 차이일 때, 3주 차이일 때. 가능한 날짜 모두 찾아 쓰세요. 어떤 겁니까? 16일과 23일. 맞나? 이거 23일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선생님 잘못 쓴 거지? 알았어. 이게 9일이니까 여기다가 20일 더해지면 얼마입니까? 30일. 그죠? 선생님 여기다가 잘못 썼어. 미안. 그 다음에 며칠? 9일과 30일.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합이 39였으니까 이렇게 합이 39가 되겠지. 좋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일 없는 달력 조건에 맞게 요일을 써넣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인 두 날짜. 여기가 토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은 그럼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맞나? 토요일에 날짜를 더했더니 39가 됐습니다. 여기가 토, 일, 3월의 마지막 날. 자, 맞죠? 세모 더하기 21이 아니라, 어디가? 왜? 그래, 잘 살펴봐봐. 잘 살펴봐. 알겠지? 아마 예습 안 한 것 같은데 뭐 복습해도 되니까 잘 확인해봐. 알겠지? 좋아. 이거 맞아. 요식 맞다.
맞는 식이야. 응. 맞는 식이야. 됐고. 세모 더하기. 어디? 내가? 여기? 세모 더하기 21이 30인데, 응? 어디 세모 더하기 21이 30이야? 이거? 어디? 세모는 9 아래? 이거? 아, 여기? 그러네? 선생님, 세모는 30이라고 적었네? 아까 선생님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 그렇지. 여기 21이 맞으니까. 여기 선생님이 빼먹었어. 그러니까 요게 요거고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요식은 맞고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세모라고 적어놓고 하나는 9 하나는 30 이렇게 적었구나. 그렇지? 응. 알잖아 근데. 몰랐어? 몰랐던 거야 이거? 선생님이 잘못 적은 거 알았지? 그렇지? 선생님이 설명하느라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수 없겠지? 알겠어. 자, 여기 22. 오케이, 이거다. 좋았어. 맞아, 맞아. 이건 맞았고, 이건 맞아. 다른 친구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었어. 혹시 선생님 설명을 따라서 그리고 있었던 친구,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었던 친구는 똑같이 그렸을 테니까 빨리 고칩니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해서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답 맞냐? 답 맞아요. 확인해 봅니다. 좋았어. 선생님 이거 잘못 풀어가지고 답도 틀렸나? 혹시 확인을 해봤고요. 요렇게 됐어요. 좋아. 자, 1-1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인이가 읽어줍니다. 수인아. 오늘 4월의 달력에서 수요일의 날짜를 모두 더했더니 54가 되었습니다. 4월의 달력을 그리시오. 그리시오. 수인아, 이거 선생님이 그릴게. 그래도 될까? 네. 좋았어. 고마워. 자, 그리는 거니까. 선생님 그려볼게. 좋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달력의 규칙을 이용한 거잖아. 그지? 수요일의 날짜. 어떤 날짜인지 여기서 어디가 수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수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요일과 그 다음 요일은 며칠 차이지? 며칠 차이야? 첫 번째. 수요일은 우리 뭐라고 할까? 꼬지직이라고 하자. 꼬지직. 그지? 그다음 두 번째 수요일은 꼬지직 더하기 7이지. 그지? 세 번째 수요일은 꼬지직 더하기 14. 그지? 네 번째 수요일은 꼬지직 더하기 21. 이렇게 되지. 근데 네번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4월 달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잖아. 세모 더하기 뿌지지직 이런 거 해달라고? 뿌드드득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렇게 식을 세워봤어.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더하는 걸 수도 있어. 맞냐? 자, 그러면 먼저 이 다섯 번일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계산해 보자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세모를 몇번더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세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더했고, 그다음에 7을 14, 21, 28다 더해봐.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거 49. 더하면 얼마 이거? 63. 63. 거기다 7 더하면 70이네. 그지? 했더니 얼마가 됐대? 54가 됐대. 식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야, 70을 더했는데 54가 됐다니까. 이 원래 있던 값이 엄청 작은 값이어야 되나? 불가능하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5개의 날짜를 더한 것은 5주를 더한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여기까지만 더하면 되겠구나. 그지?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 54겠구나. 세모를 하나, 둘, 삼, 넷, 네개 더하고, 7 더하기 14 더하기 21 하면 얼마냐? 76, 42.
했더니 54가 되었네. 41을 더해서 54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세모 4개를 더한 값은 얼마다? 12, 10이다. 그지? 그럼 세모 1개는 얼마다? 응? 3이다. 그지?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요거 요렇게 쭈루루룩 더하니까 54가 된 것이구나. 4월달 달력을 그려보세요. 했으니까. 수요일의 날짜를 모두 더했더니,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네. 그지? 월, 화, 수. 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치? 괜찮지만, 그래야 되는 문제구나. 여기는 어디? 1. 여기는 월. 아. 수. 목. 금. 호. 이렇게 여기다 요일을 적어 놓고요. 달력을 그리세요라고 했으니까. 아, 좀 어려운 문제였네. 수요일의 날짜를 다 됐으니까 여기 3입니다. 2, 1, 4, 5, 6, 7, 8, 9. 1월화 하지 말고 월화수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달력 봐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달력을 뒤져봐봐. 아, 첫 번째 줄이 일요일이지. 여기가 일요일이야. 알겠어? 가장 앞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4월이니까 어디까지야? 4월이니까 30일까지. 30일이 어디 있어? 여기가 30일인가? 아닌가? 30일. 1일이니까 30일이니까 여긴가 보다. 1이 왜 맨 앞에 1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달력을 그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런 달력은 없어. 지금 여기서 달력 그리라고 했잖아.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달력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 이거 다시 고칠게. 여기가 29일 맞냐?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줘야 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요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 월요일부터 달력 그렸는데 다시 그리세요. 알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쓱싹쓱싹 바닥바닥 지우고, 너무 힘줘서 지우면 지우개와 교재의 마찰력 때문에 부욱 하고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완전 낭패납니다. 알겠죠? 엄마가 화내십니다. 뭐야, 너 몸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북북 찌고 그래? 이러면서, 그지?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살살, 알겠지? 조심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마치 처음 풀어서 여기가 일요일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알겠지? 네. 완벽하게 고쳐놓습니다.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력을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항상 일요일이 앞에 와야 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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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어떤 문제야? 문제 풀러 가나? 아이고, 아직도 대표 문제가 남았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유강선 읽어줘라. 2013년 1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2018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죠. 보통 1년은 365일이지만 윗년인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입니다. 2016년 윗년인 해입니다. 자, 요 문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화면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달력 눌러가지고 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지? 아, 재빠르게 검색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지? 그러나 컴퓨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년 1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1년 뒤인 14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세요. 자,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죠? 그거를 7로 나누면 7, 5, 35, 7, 2, 14, 점점점 하루. 아, 하루 뒤로 밀리는구나. 그럼 얘는 언젠데? 수요일입니다. 윗년이 366일이면 이틀 요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루 365일이었으니까 한 개 요일 뒤 수요일 될 거고요. 14년도 한 개 요일 뒤, 그지? 목요일 될 겁니다. 한 개는 얼마? 한 개 요일 뒤 금요일이 될 거고요. 근데 2016년이 윗년이라서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개 요일 뒤,
일요일, 그 다음에 한 개 요일 뒤 월요일. 컴퓨터 찬스 안 돼. 몰라. 이렇게 해서 무슨 요일입니까? 2018년 1월 1일은 월요일 됩니다. 컴퓨터 찬스 했더니 월요일이야? 잘했어. 예습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가은이. 2010년 어린이날은 수요일입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무슨 요일이야? 컴퓨터 볼게요. 야, 그래도 돼? 네, 알았어. 쌤이. 야, 컴퓨터 보고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어? 자, 2012년, 2016년은 윤년이니까 366일이야. 2010년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 요일이야? 몇 개 요일 뒤야? 한 개 요일 뒤지. 그치? 어떻게 쓰면 되냐? 이렇게. 여기는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인데, 여기 366일이니까 토, 일. 여기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 목. 목요일. 그래서 정답은 목요일이 됩니다. 그치? 여기서 한 개 요일이 밀리게 될 거고요. 왜 한 개 요일이 밀리냐면 365일을 7로 나누면 52.1이기 때문에 한 개 요일 뒤로 밀리는 거야. 근데 2012년 윤년이니까. 그지? 여기서는 몇 개 요일? 두 개 요일 나오는 거지. 두 개 요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 요일 밀리는 거고 여기서 한 개 요일.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갈 때 5월 5일이니까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 5월 5일은 2월달 2월 29일 이후니까 여기서 두 개 요일이 늦어지는 거야. 알겠지? 3756? 진짜? 진이 어디 가야 간대? 마이크 열어봐 진아. 알려줄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갈 때. 그치? 여기 두 개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네, 2015년 윤년 아닌데. 2015년 윤년이 아니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 기준이 언제냐면, 2015년 5월 5일이지. 어떻게 쓰냐? 년 5월 5일이지. 근데 여긴 언제야? 2016년 5월 5일이지. 그지? 그냥 원래대로라면 365일 차이인데, 요 기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요 기간 안에 2016년 2월 29일이 들어있는 거잖아. 2015년에는 윤년이 아니지만, 2016년이 윤년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이 날짜가 하나가 포함된다고. 그치? 오케이. 됐어? 안 그래도 그걸 설명했는데,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짚어줘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더니 여기 사이에 2월 29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좋았어. 됐어. 완벽해. 다음 시간에는 뒤쪽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냐면 쭉 가볼게. 연습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규칙 찾기 해서 어디까지? 규칙 찾아 개수 세기 여기까지 해갖고 와. 알겠어? 여기 몇 페이지? 23페이지까지.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 화면 내가 차단 안 했구나. 누가 화면 켰었냐? 화면 켰던 사람 누구야? 16페이지부터 아까 몇 페이지지? 23페이지까지였나? 그래, 23페이지까지 예습해오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